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현미살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미살 콩 송편입니다. 콩은 제가 미리 얼려뒀던 콩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6월쯤에요. 이게 생 강낭콩입니다. 그걸 얼려놓은 거거든요. 넣어서 아주 쉽게 하는 송편 해볼게요. 추석 때쯤 되면은 그 노란 콩 같은 거, 푸콩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푸콩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생콩이나 얼린 콩이 없으시면 마른 콩을 불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팥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쳐야 되는데요. 그냥 강낭콩이나 뭐 다른 거는 푹 불려서 좀 단단하면 살짝 데쳐주시고, 안 그러면 푹 많이 불려졌으면 생콩 대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냉동실에 넣어두겠습니다. 습식 현미살 가루입니다. 현미살 가루는 제가 건식을 찾아보려고 검색해 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떡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불려서 반갈에서 빻아왔고요. 그냥 일반 맵쌀보다는 오래 불려야 됩니다. 6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현미살이 맵쌀을 도정을 덜 하면 현미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살이에요. 도정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현미살이 되고, 그리고 도정을 많이 하면 백미가 되는 겁니다. 맵쌀 백미가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빻아서요,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시켰다가 이렇게 드시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쓰시면 돼요. 오늘 요거는 제가 700g이고요. 습식살 가루는 방앗간에 가면 빻을 때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안 넣어도 되고요. 설탕만 조금 넣겠습니다. 설탕을 이렇게 듬뿍 한 3스푼? 자, 4스푼 넣겠습니다. 송편 반죽하실 때 맵쌀도 그렇고 뭐든지 설탕을 이렇게 조금 넣고 반죽하시면 이 송편을 만들어 놔도 그렇게 빨리 마르지 않고요. 촉촉하게 오래오래 유지가 돼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하시면 모든 송편은 이런 식으로 설탕 한 서너 스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촉촉해요. 근데 달진 않습니다. 많이 안 넣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달게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송편 속을 설탕을 안 넣을 거거든요. 그냥 콩만 넣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한 4스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단떡은 아닙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익반죽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오늘 제가 사용하는 송편은 현미 가루입니다. 이렇게 물을, 뜨거운 물을 조금씩 흘려넣으면서, 종이컵에 물을 한 2컵 정도 제가 끓였는데요. 부시면서 이렇게 물이 뜨거우니까 숟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 가면서요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식이든 건식이든 살가루의 반죽은요, 물은 정확하게 어느 만큼 들어간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서 농도 보시면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만져도 되겠다 싶으면, 자,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물은 언제든지 더 넣으면 돼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어요. 물은 한이 정도, 한두컵 가까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콩을 넣겠습니다. 생콩이든 아니면 살짝 데친 콩이든 지금 넣으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그냥 쉽게 주물러서 만드는 주물르는 송편입니다. 얼었는 걸 그대로 넣겠습니다. 녹여서 넣으시면 안 돼요. 꼭 얼었는 걸 넣으셔야 됩니다. 많이 넣으셔도 돼요. 한세 종이컵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보시고, 아, 이 정도면 반죽이 됐다 싶으면 돼요. 이렇게 뭉쳐지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다 뭉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송편 만들면 돼요. 이렇게 콩이 지금 아직 얼어 있거든요. 녹기 전에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쥐었다 놨다. 그냥요, 이렇게 쥐었다 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간단합니다. 송편, 이 송편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속을 넣을 필요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손도장만 한 번씩 꾹꾹 찍어내겠습니다. 꾹꾹 쥐었다 놨다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서요. 이렇게 꽉 잡으면 돼요, 손으로. 그럼 손도장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콩송편이 다 됐어. 자, 이렇게 찌면 돼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기 딱 좋은 송편입니다. 이게 담백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요. 찌다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씻다가 놓으면 송편입니다. 이렇게 짓다가 녹겠습니다. 녹기 전에 하셔야 돼요. 녹으면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녹기 전에 이런 식으로 주물러서 얼른 이제 짜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보를 물에 한번 담가서 꼭 짰습니다. 저렇게 젖은 상태로 해야지 떡이 좀 덜 눌러 먹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넣고 찔 때는 센 불에서 한 20분 하면 돼요. 떡이 어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 단 더 올려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단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 불에서 한 30분 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쪄보겠습니다. 넣고, 자, 물은 넉넉하게 넣고요. 불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이렇게 뭐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뜸을 들이셔도 되고요. 30분 정도 쪘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꺼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담가줍니다. 혹시 떡을 계속 더 만들고 계시다면 자 이렇게 다시 이거는 펴서 여기다 떡을 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찬물에 한번 이렇게 씻은 물기를 뺀 다음에 참기름 자, 조금만 넣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바구니에 담아 두시면 돼요. 자, 이러면 떡이 다 됐습니다. 송채는 식어서 이거는 식혀서 드시면 맛있고 간편한 콩송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송편을 만들어서 이대로 얼렸습니다. 쪄서 얼린 게 아니고요. 생으로 바로 얼렸거든요. 바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얼려놨다가 이제 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단이기 때문에 저는 20분 찌겠습니다. 김이 오르고 20분입니다. 해동시키지 말고 얼은 상태로 찌시는 게 좋습니다. 한 20분 쪘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작을 때는 굳이 물에 안 담그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식혀서 드셔도 되고요. 또 참기름 바르고 싶으면 여기다 위에 살짝만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쪄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맛을 보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달지 않고 담백합니다. 건강한 맛입니다. 흰 송편이랑은 좀 달라요. 투박한 시골스러운 맛.